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세팅펌을 할 거예요. 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화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모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저희 피카의 아쿠아프로틴 A로 10번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염색 모발에다가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곱슬을 갖고 계세요.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셔서 데미지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 우리 피카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분은 젖어 있는 상태인데 약간 느낌이 어느 정도 하면 약간의 친수성이면서도 약간 발수성기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빨리 건조가 되는 것 같아요 모발이. 근데 보시면 2분의 모발의 길이에 비해서 2분의 1은 굉장히 머리가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C2 있죠. 네, C2. 그러니까 탈색은 아니지만 염색을 해서 또 아니면 데미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C3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제가 세 펌프 넣었어요. 세 펌프를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뿌리 있죠? 뿌리 부분부터 중간까지도 손상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펌프를 또 믹스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희 피카의 연화를 어떻게 하는지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C3를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심한 모발 끝 중간부부터 모발 끝에까지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도포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모근부터 네, 모발 중간까지는 C2 해서 자, 요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경계선이죠. 경계선인데 그냥 쭉 빗질 이렇게 네, 펼쳐주세요. 뭉치지 마시고 네, 펼쳐주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C라인이니까 C3하고 C2로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저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장님들께서 손상이 심하니까 또 아니면 좀 연화가 덜 됐으니까 여기서 시간 타임을 더 두겠다 하시면 오히려 손상이 심해져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10분 지난 후에는 새로운 약으로 신선한 약으로 한번 재도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러죠. 지금 머리가 데미지가 심하지만 저는 우리 C1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C1 강곱슬 펌제예요. 강곱슬 펌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파워 하고요. 오일. 손상이 심하니까 각각 두 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연화를 볼 거예요. 보통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머리가 손상이니까 손상모 약을 펌제를 도포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강곱슬 펌제를 도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연모일 때, 곱슬일 때 이런 모발에 손상이 있다고 손상모 펌제를 쓰시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저처럼 차라리 강하게 우리 피카의 강곱슬 펌제를 가지고 예, 이렇게 연화를 보시면 확실하게 연화를 건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보이시죠? 네. 연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강 연화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트리플 연화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저희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슬라이스를 두껍게 떠주세요. 그리고 길게 네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섹션은 어떻게 해요? 2cm 이상 두껍게 떠주세요. 그리고 자 천추각도는 90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3mm로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네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90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쭉 빼시면, 예, 두상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뿌리가 이렇게 쫙 자연스럽게 잘 살죠? 네. 자, 여기에 피카는 더블로 뿌리 살릴게요. 그래서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드셔가지고, 16mm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살짝 뽑아볼까요? 더 많이 설죠? 뿌리가 더 많이. 자연스럽게. 자, 이 두산의 각도에 따라 어때요? 쫙, 그죠? 자연스러운 각도가 생기겠죠?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네이프부터 제가 저희 피카의 아이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가지고 자, 길게 두껍죠? 한 판에 잡았어요. 네이프를 한 번에 잡았다는 얘기죠. 네, 이 상태에서 자, 덮개 아이롱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쭉 펌이에요.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 네, 연예인 이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시면 네, 자, 볼륨감도 주고 결도 어느 정도 잡혀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굉장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지금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19mm하고 22mm하고 제가 믹스해서 할 건데, 예, 원장님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수는. 꼭 제가 저처럼 뭐 22mm다, 19mm다가 아니라, 원장님들의 모발에 따라서 또 고객님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에 있어서, 그죠?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원장님들이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mm로 저는 그래서 싹 다리니까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저는 지금 C컬하고 CS컬하고 약간 이렇게 믹스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발이 가늘다 보니까 S컬로 가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의 쉽게 그러니까 C컬에 가깝게 할 거거든요. 자, 연화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수분 다 건조가 되고 나면 와인딩 하시면서 수분이 건조가 됐죠? 네, 이러면 자, 내 앞으로 놨다 놓고 이렇게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mm로 제가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넬,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은 좌측과 우측으로 두 섹션으로 나눴어요. 이 상태에서 폴리 한번 이렇게 분사해 주시고요. 폴리, 수분 조절할 땐 폴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22mm입니다. 22mm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가볍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두상도 작고 숱이 많지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웨이브 한번 걸어볼게요. 자, 요런 모발이 있잖아요. 참고사항 하실 분들은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게 S컬을 나는 강하게 걸어줄 거야. 숱이 없으니까. 이러시면 오히려 모발이 지저분해져요. 네, 가능하면 고객님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네, C컬 정도만 만들어주시면 훨씬 결도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예쁘겠죠. 자,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와,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혹시? 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다려주세요. 전 예쁘다고 지금 세 번 돌리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열의 면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면서 얘는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셔서 쭉 빼시면 네, 자, 벌써 22mm의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도 제가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수분 조절하시면 되지만 물은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경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 피카에 있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22mm 굉장히 길죠? 네. 근데 가벼워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잡으셔서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와인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어때요? 이런 모발이 가는 모발일수록 탄력 있는 컬을 얻는다면 예, 환원제가 남아있을 때 네, 막 지금부터 막 환원제가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10분에서 15분 안에 와인딩 끝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실 때 그거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카이 롱 아이 롱은 그게 장점이에요. 예.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예, 빠른 시간 내에 와인딩 할 수 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면 안에서 열이 나고 또 밖에서 열이 나고 그죠? 자, 한 바퀴 두 바퀴 다시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쫙 곱슬이니까 어떻게 해요? 쫙 다려주면서 웨이브가 생기는 거겠죠? 자,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면서 곱슬을 피면서 다려주기 자, 이렇게 예쁘겠죠? 자, 우리 샵만의 장점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샵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피카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벌써 3개로 해서 끝났어요. 이제 자, 골든 포인트 넘어. 네, 골든 포인트. 네, 총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자, 폴리 분사하고, 제가 이렇게 분사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자, 빗질 곱게 하신 다음에, 자, 22mm. 굉장히 가벼워요. 네, 가볍습니다. 자, 잡으시고,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있죠? 잡으시고 쭉 네,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시고 잡았죠? 쭉 네. 자, 볼륨감도 주면서 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와인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빗 한번 잡아주시고 자, 네. 자, 천천히 네. 자,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 잡은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네,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와,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네, 벌써 어때요? 열의 그러니까 면적이 길다 보니까 열의 면적이 금방 수분이 건조되죠. 네, 이렇게 하셔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 네, 우측 마지막 판넬은요. 자, 폴리를 제가 분사하겠습니다. 이 모발의 특성이 모발이 가늘면서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친수성과 소수성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 머리 같아요. 그래서 모발도 가늘고 네,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보면 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모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연화도 볼 수가 있고 또 아이롱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릴 때 열펌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새 이렇게 모발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고 예,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마지막 판넬이요. 벌써 저는 되게 다섯 개로 해서 지금 와인딩이 다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잡으셨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다 빠져나와요. 이 상태에서 네, 한참, 그러니까 여기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돌리려고 그러면 이게 틀어지게 돼 있는데 그냥 여기서 조금만 기다렸다 돌리시면 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글로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짜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다려볼까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 다시 한 번 또 쫙 다려주세요. 곱슬을 피면서 와인딩이 된다, 아이롱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피카의 연예인 덕계 덮개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쪄주고, 그쵸? 네, 이중으로 되고 있어요. 쫙 다려주고. 와, 용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멋있어요.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네이프에 하나 했고요, 중과 미들존에 두 개, 그 다음에 골든 포인트에 두 개, 다섯 개로 했고, 앞쪽 여섯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이제부터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와, 인기도 많이 나고 볼륨이 일단 많이 살았어요. 네, 우리 고객님도 많이 살았다고 좋아하시네요. 네, 자, 숱이 없었던 모발이에요. 가늘었던 모발을 제가 19mm로 네이프만 하고요, 나머지는 22mm로 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거 하고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하고 믹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샤이니 왁스는 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요만큼만 할게요.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액션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를 두 펌프만 이렇게 해서 자, 믹스를 골고루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액션 리퀴드 오일은 영양 공급도 되고요. 보습이 있고 촉촉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우리 샤이니 에센스 왁스는요, 되게 좋아요. 인기도 많이 나고. 예, 네,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딥하지 않고 나이트에서 오일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쁘시나요?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샤이니 왁스도 한번 또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